10월 넷째 주입니다. 추수실 CCTV 설치는 민선 측이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이 정책 전국 확대 움직임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첫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환자들의 인권보호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의료원 수술실에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경기도가 제출했고 경기도 의회에서 원안 통과됐습니다. 사업 확대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기 위해 경기도와 광주광역시가 힘을 합칩니다. 두 광역 지자체장이 23일 경기도청에서 만나 업무 협약식을 열었는데요. 협력센터를 만들어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힘을 합쳐 우리나라 인공지능 분야를 선점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2016년 금한령 이후 발길이 끊겼던 중국인 포상 단체 관광객이 이번 주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만에 다시 한 걸음입니다. 천여 명이 넘게 왔고요. 경기도에 있는 에버랜드와 광명동굴을 찾아 치맥 파티 등 큰손다운 기업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국 인센티브 관광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경기도가 도정 핵심 가치인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4일 도와 공정위는 업무 협약을 맺고 불공정 행위 구제 협력 체계와 공동 실태 조사, 소비자 권익 보호, 실무 협의체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프린터 업체인 HP의 연구개발센터가 경기도 성남 고등지구에 세워집니다. 21일 경기도와 성남시 HP는 신사옥 건립에 따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HP는 2022년까지 4억 달러를 투자해 프린터와 복합기, 소프트웨어 R&D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들어서면 연구개발 인력만 1,300명 이상이 근무할 예정이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